하셔가지고 포노로 바꾸시면 충분히 스크래치 믹서로서도 멋지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VCS380에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서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큐 슬라이서, 이렇게 슬라이서 있죠. 레드 모드와 그린 모드가 있습니다. 레드 모드는 곡이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루프 뭐 한 마디, 두 마디 이렇게 잡아서 분할이 되어서 패드로 연주를 할 수 있게 편리하게 그 커팅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인데, 미리 설명드렸던 그 슬라이서 간단한 그 설명에서 좀 더 룩 기능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힙합 비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각자 다른 곡을 선택을 하셔서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슬라이서 기능이 처음에 핫큐에서 슬라이서 기능을 켜면 레드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룹이 잡히고요. 이 룹은 자기가 원하는 구간 안에서 눌러야 정확하게 잡힙니다.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 동시에 눌러버리면 전 마디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, 자,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뭐 아무 룹이나 잡으시고 도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 한마디 룹을 잡으셔서 자동으로 컷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드럼 연주를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슬라이서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고요. 킥, 그리고 스네어, 또 킥이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베이스, 킥, 스네어, 이렇게 한마디 연주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또 그 VCS380의 가장 큰 장점은 패드의 터치감이 너무 좋아서 이펙터를 사용을 했을 때 이 패드 이펙터에서 강도 조절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패드 이펙터와 함께 사용을 해서 슬라이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자, 한마디 룹을 잡아 놓았고요. 네, 자기가 킥과 스네어, 베이스 그쪽 뭐 패드 위치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. 리듬에서 뭐 중간중간에 킥과 스네어 리듬을 더 넣어서 비트를 조금 바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슬라이서 기능과 패드 에펙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그런 짧은 연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연주가 연주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30초짜리 또 30초짜리 이렇게 하면 1분 세트가 또 나올 거고요.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스크래치가 하나 들어가고 하면은 뭐 2분, 3분 이렇게 계속해서 긴 또 연주 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대로 설명해드린 그대로 다른 곡만 바꿔서 활용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VCS380의 이 패드 감을 활용을 해서 멋진 패드 이펙터 활용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장르를 바꿔서 다양하게 해보셔도 좋고요.